여기 이제 아사이다이? 아사이다는 표고 1000m의 아사이다이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아사이다이에서 아소산까지, 저 앞에 보이는 산, 저게 아소산인데, 저 앞에 보이는 아소산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 야마나미 하이웨이였나? 그런 길이 있거든. 드라이브웨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웨이를 쭉 시작하는 시작점인 느낌. 시작점에서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차피 가까워가지고 야마나미 하이웨이 시작점. 여기가 일본에서도 유명한 그 로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많이 유명한 곳이지. 야마나미 하이웨이에. 그지, 역광이라 좀안 나오긴 해. 여기 그 레스토랑 같은 게다 망했네. 싹다 망했네. 아무것도 없긴 하지 여기가. 딱히 엄청나게 좋다 좋은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쭉 따라서 가보자고. 예스. 야마나미 하이웨이 중간 길이야. 여기서 하고 있어. 역광이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역광이라 영상도 안 나와. 그러네. 어쩔 수 없지 뭐. 야, 그래도 길은 좋다. 길은 되게 좋아. 여기서 이제 좀더 올라가서 저 위로 꼬불꼬불 올라가면은 저 위쪽에도 전망대가 하나 더 있거든. 저기로 가자고. 멋있겠구나. 가자. 차 타고 가고 있어. 가자. 뭐라는 이름이야? 뭐? 나가 나 초자하라. 초자하라? 이게 힘든 이름이구만. 초자 바로였어. 저기 아니네. 고인돌도 있네. 언덕에 고인돌이 있다고? 돌무덤 아니야? 야마나미 하이웨이 가던 길에 무슨 정상 휴게소인가? 1333m 휴게소라는데 눈꽃이 예쁘게 있어가지고 보러 왔어. 반대편에는 등산로가 있어서. 진짜 등산 없나 다들? 저쪽에 등산로가 있나 본데? 이 이유가 있겠지? 진짜 저 위쪽으로 등산 갔나 사람들? 와, 여기 눈꽃 예쁘게 해가지고 등산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좀만 올라가 볼까? 또 100m만? 크즈렌장. 크즈렌장이라는 등산로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눈이 녹고 있어. 살살살살.
그리고 역광이 어마어마해. 앞쪽 보면은 산 위쪽으로 다 이 눈들이 이렇게 있어서 앞쪽 가면은 등산으로 재밌긴 하겠다. 재밌긴 한데 눈 때문에 갈 수가 없지. 와, 길 예쁘다. 갑자기 분위기 내리꽂고. 예. 안 보여. 아. 뒤에 길이 있으니까. 용기. 이걸 뭐라 했는데, 눈의 꽃. 설화. 설화야. 나무에 박힌 게 뭐라고 있었어. 열심히 내려가야지, 이제. 와, 너 잘 나온다. 여기 봐봐. 예. 갑자기 분위기 크리스마스라서. 계속 동영상이야. 이 흔드는 거 다 찍혔어. 야, 미끄러. 미끄러. 아싸리 미끄러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 나왔어. 가을, 겨울을 만끽하고 있구만. 와, 여기가 무슨 전망대인데. 하이웨이에서 가는 길에서 무슨 전망대인데. 와, 경치 끝내주는구만. 경치를 끝내주는데 이게 카메라랑 못 담아, 역광이라서. 정말 아니면 이게 타이밍도 중요한. 그치. 이쪽 산, 아까 봤던 눈꽃산. 조금 내려왔다고 여기는 눈이 없어 이제. 눈꽃산. 너 등산 좋아하는구나. 바뀌었구나 이제. 여기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전망대. 바이바이. 바이바이다. 이제 저 길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수산 쪽으로 가야지. 전망이지만 셀카도 한번 찍을까? 그래. 옆광이. 여기가 차였다. 여기가 차라졌나? 여기는 완전 얼굴이 그냥 시꺼멓게 나오고 있으면 좋지. 그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 근데. 애매한데. 여기다. 예. 에, 어쩔 수 없다.
여기는 다이칸보, 다이칸보, 대관봉.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해서 대관봉인데 많은 걸 보이긴 하네. 엄청나다. 칼데라 지형에서 만들어진 화산 분지인가 봐. 와,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 보자.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 전망대. 예. 저까지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배가 고프긴 해 지금. 점심시간이 지금 12시 20분밖에 안 됐네. 야, 1시도 안 됐네. 난 원래 점심 12시 반에 나는 배고플 때 먹긴 해. 다이칸보 좋구만. 아, 저 밑에까지 사람들이 내려갔다 보네. 우리가 저 끝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해서 아, 저기서 온 건가? 저기서, 저 앞에 설산 있지. 아소가 보이는 데서 왔으니까. 저기서, 저 끝에서 왔네. 이 설산에서부터. 와, 오는 길도 좋았고, 도착해서도 좋네. 칼데라, 와, 크다. 가는 길이야. 저 다이칸보 전망대 위쪽으로. 길이 좀 길다. 길어. 와, 저기도 끝에도 사람 있고. 이게 아소산인가? 저게 보이는 게? 저게 보이는 게 아소산인가? 연기가 딱 나. 그러겠지. 밥 먹고 아소산 갔다가 오늘 일정 끝. 좋았어. 평화롭구만.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지점으로 가야 돼, 항상. 사람을 높은 데로 가야 된다. 맞아. 다이칸보. 경치가 참 좋아. 경치가 참 좋아. 동라에서 찍어야겠다, 또. 큐슈 다이칸보에서 보는 하늘로 이어지는 길. 이게 이제 다이칸보 현 위치인데, 이 아소 분지? 아소 칼데라. 이 사이가 이렇게 커. 양옆으로 보이는 이 절벽들이 다 아소 칼데라인 거지. 와, 거대하다. 정상에 다 올라왔어. 다이칸보. 개관봉. 와, 칼데라가 이렇게 크다니. 저 아프리카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가면 거기도 큰 칼데라 있는 데 있거든. 케냐인가? 근데 아프리카는 너무 머니까. 왜, 뭐 있었어? 다이칸보. 우와. 이 정도야 뭐. 고도공증 안 생기지. 산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니까. 내 발이 땅에 닿있냐 아니냐가 중요해. 이제는 한국어 써야 돼. 우리 엄마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인 척을 해. 난 일본인 척 안 해. 이야, 다이칸보. 저 산 이름이 뭘까? 뾰족뾰족한 산. 저거? 다이토오게. 다이토오게. 오늘도 아소는 뿜뿜하고 있다. 약간 고양이처럼 생기지 않아? 고양이? 아, 일상. 다이칸보. 다이칸보. 밑에 외국인들 지른데도 잘 들어서 찍는다. 저기 갔다 오면 신발. 나랑. 까먹게 된다고. 다이칸보. 다이칸보. 예, 간다. 저 아저씨는 어디 가는 걸까? 저거 들고. 풍경. 바람 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일하러 가나 보지. 일하는 복장이 아니긴 해. 다이칸보 사람들. 저기서 셀프 찍고 가네. 우리도 찍고 갈까? 대자연이지. 이게 대자연이지, 진짜로. 이국적이다, 진짜. 다이칸보. 아, 이쪽 중량 때문에? 중량 때문에.
이제 다이캄보 뒤로 하고 밥 먹으러 간다. 밥 먹으러 듀얼리즘 노래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고구마야, 우리 고구마. 우리 고구마 항상 고마워. 저작권으로 잘린다.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이제 아소에서 점심을 먹는데, 여기서 아소 점심 먹는 거는 정훈이 이제 로스트 위프 잃어버린 소고기. 나는 카레, 치킨 카레, 치킨 카츠 카레, 오모리. 엄청 크다. 하하, 맛있겠다. 점심 먹었던 거 스피인깡. 스피인깡. 맛있었어. 깔끔하고. 그 마스터 언니 혼자 하시는 분인데. 마이스 간식. 치즈 공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초원이 넓다 보니까 우유 공장이라고, 치즈 공장이 아니라 우유 공장이 있어가지고 맛있어 보이더라고. 네. 이것도 치즈 안 들은. 이게 뭐다? 찌네레였나? 응? 찌네레였나? 찌네레? 씨. 맛있어. 다이산이요. 몰라. 내가 고사. 예예예. 예. 지금 이제 밥 먹고 이제 아수산으로 가고 있어. 아수산으로 가는 길이야. 와, 앞에 아수산 앞에 산이 멋있구만. 전철 타고 가면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차 타고 가니까 잘 보이네. 차야. 경기 뻘뻘뻘 나오는 거. 아니야, 못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제 아소산 못 갈 수도 있다는 점이 아... 지금 부상하고 있어. 아소산에 가스가 너무 많으면은 화구에 갈 수가 없다. 화구에 갈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일단은 뭐 오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하고 가봐야 아는 거니까 가스 냄새는 맡아봐야 하지 않겠어? 맞아. 그래서 일단 가고 있다. 가스 맡으러 아소산 화구로 가고 있음. 아, 근데 조금 풀린 것 같긴 해. 아소산 정상에 도착했어. 와, 뿔뿔뿔 나온다. 연기가 마치 핵폭탄 맞은 것처럼 유황 냄새도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가. 와, 역시 이게 홈모노지 모노홈. 목숨을 건 콘텐츠. 스펙트럼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목숨 걸었어. 그러네. 오, 엄청 큰거잖아. 근데 아소산은 워낙 뭐 유명한 관광지라서. 아니, 그러지 않아. 지금 터지는 것 같아. 지금 가스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런 것 같아. 열심히 공사하고 있어. 헬기 간다, 헬기. 관광 헬기 간다, 관광 헬기. 한번 탈까, 우리? 한번 탈까? 타도 돼. 와, 씨, 센데? 내려가면 아니야 올라가봐야지. 솔반 컨텐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와, 쎄. 기침이 바로 나오네. 신사. 마스크 한 장 더 하고 올 걸 그랬다. 내려가래. 도망. 아깝다. 아슬아슬하게 찍었어. 찍었어. 도망. 내려가.
어, 어떤 힘이 나오더라고. 이제 유해야. 유해까지. 단체로 하산하는 중. 기침이 막 나와. 어, 기침이 막 나와. 내가 군대 때 화생방은 안 들어갔었는데. 진짜로? 약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안 들어갔었는데. 화생방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화생방은 더 심하긴 했어. 빨리빨리 내려가래. 아, 그래? 힘이 약하니까. 나 저 이 세계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산을.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래, 다들 급하게. 아, 다들 빨리 내려가래. 차들이 다들 내려가고 있어. 오, 짠다. 예, 아소산. 차 타고 왔어. 빨리 타, 빨리 타. 타. 탈출해야 돼. 너가 운전하게? 빠이빠이, 아소. 내려가야 돼. 살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가는 중. 급하게 다들 내려가는 중. 순서대로 해서. 내려가야 돼. 어, 순서대로. 일단 죽어, 진짜로. 진짜, 와. 숨이 턱 막히는 게 좀 위험하긴 하다, 진짜. 아, 인체 유해가스, 씨발. 괜히 유해가스가 아니야. 아, 지금 칼칼해. 사람도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돼. 막아야 돼, 외부 공기 막고.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돼. 아, 그러네. 사진만 찍는다 그런가? 설마? 아, 설마?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저 가스 한번 마셔봐야 이제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가스. 어, 와. 아, 진짜 좀, 안에가 타들어가는 느낌? 맞아. 나만 좀, 올라온 사람들이 좀 안타깝긴 하네. 안타깝긴 해도 살아야지. 사는 게 좋아. 이노 지하트는 모노다네다네. 다음에 오면 되지. 응, 다음에 오면 되지. 딱 내가 막차였어. 하고 찍는. 맞아. 진짜로. 어, 타이밍 와. 오졌다. 어. 차들 다 내려가는 건가? 와. 순식간이네. 그래도 다들 잘 따르네, 사람들. 이게 생방송이었으면 진짜 떡상했는데. 어? 그런 거 없어. 아소산 현재 상황. 아무튼 이제 차들 다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게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 그러니까. 어, 앞차 존나게 밟네. 그럴 수 아무튼 있어. 내려갑니다, 아소산에서. 죽기 싫으니까. 생각보다 나는 건강합니다. 근데 냄새 너무 와. 냄새 좀 심해. 아, 지금 아직도 목에 좀 남아있는 느낌이야. 나도. 폐에 있는 느낌이야. 어. 외부 공기 닫아놨고. 아, 근데 조금 마셨는데 되게 심했는데. 어. 아, 내가 문제가 있었나? 너 내가 전직인가? 다들 그래도 잘 따르는 게 신기하다. 그래도. 한국이었으면은 목숨이 중요하니까. 한국이었으면은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안내원 아저씨가 먼저 뛰어가는 것 때문에. 아니, 와, 진짜 존나 심각한가 보다 생각했잖아. 아니, 아저씨가 먼저 뛰어가. 다 내려가면서 아저씨가 먼저 뛰어가. 깜짝 놀라서. 난 유도할 줄 알았거든. 어, 나도 유도할 줄 알았어. 제일 마지막에 내려올 줄 알았거든. 제일 먼저 사서 올라가버려. 런. 유인분 안 나가나? 나갔겠지, 이미? 와, 여기 좀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심호흡 좀 하고. 내려왔어. 아소산. 아소산 볼케이노 뷰잉 파크. 이 정도면. 이 정도 여기까지 오면 이제 냄새가 안 나는데. 아, 이제 좀 숨을 쉬어야지. 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 어. 다급했던 한 분. 진짜로. 찍을 건 다 찍었지만. 이게 유튜버지. 어. 유튜버 이 정도 해야지. 화산이 폭발해도 찍을 건 찍는다. 찍을 건 찍어야지. 얼마 차이 안 나? 안 찍고 가나? 그냥 찍고 가나? 10바핀데. 10초, 20초 차이인데 뭐. 아무튼. 아. 화장실은요? 화장실? 화장실도 없어. 예. 아소지옥이다, 아소지옥. 와. 아소는 지옥이지, 진짜. 땅 속에서 어떻게 저런 가스가 나올까? 신기하다.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나? 화산재다. 어, 화산재 아이스크림? 화산재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녹물이.
파나 화산자 아이스크림? 그럼 팔지. 예, 배가 불러서 근데 지금. 그래, 내려가자. 배가 불러. 그럼 내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쿠사센리 전망대. 여기가 이제 아소산 바로 밑에 있는 분화구, 뭐라고 하더라, 담성 화산에서 만든 호수. 그것만 보러 왔어. 정우는 지금 똥 싸고 있어. 화장실 갔어. 다 올라왔다. 아소산 대분출. 오, 저 위에도 뭔가 있네. 등산로도 있고, 능선 따라서 모두 있고, 여기는 무슨 다른 산이고. 이제 저희가 아소산. 아소산. 이 아소산 뒷 라인이 너무 멋있어. 만녀설 있는 알프스 쪽 산 같아. 그리고 이쪽이 분화, 나카다케 분화인가? 여기 가운데도 옛날에 엄청나게 크게 터졌었나봐. 동그랗게 크게 돼있어. 아직 물도 있고. 지금 얼어서 막 사람들 올라가 있네. 얼어서 막 사람들 스케이트 타네. 신기하다. 아주 신기하지. 금방 왔네. 스케이트 타러 가자. 저기 주차장이 있었다니. 저건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어. 참고로 여기 세우는데 500엔, 저 밑에 세우는데 500엔, 저기다 세우면은 공짜. 내 500엔! 올라오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게 슬프더라. 여기까지 저기다 차 세운 김에 스케이트 한번 타고 가야 돼. 아소 이게 나카다케 분화구인가 하는 곳까지 내려왔어. 말똥이다, 소똥이다, 이거 똥글똥글 뭉쳐있는 거. 저기 아이스링크까지 간 다음에 오늘 여행은 끝.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 특히 너는 되게 순식간에 지나갔지. 비행기 타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배 타고 오자마자 아소산 와가지고. 좋겠다. 아소링크, 아소 아이스링크. 이 색이 예쁘잖아. 밑에는 똥색이고, 가운데는 아이스링크고, 뒤에는 그거고, 갈색이고, 산 있고. 똥! 뭔가 질퍽해서 기분이 나빴어. 씨가 괜찮네. 아이스링크가 아니야. 멀리서는 아이스링크였는데. 멀리서는 아이스링크였는데, 멀리서는 로맨스였는데. 그러네. 현실은 시궁창이야. 현실은 진짜 이럴 수가. 아이스링크가 아니었다니.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가야지. 그래도 저 앞부분에 아이스링크까지. 얼음이 두꺼워. 꽤 얼음이 꽤 두꺼워. 오케이, 아이스링크. 깨지겠는데. 도착했어. 아소 아이스링크. 어때? 아소 아이스링크에. 미끄럽지, 그야. 이쪽인가? 아니,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이다, 이쪽이다. 우와, 눈부신다. 이쪽이다. 오늘 여행은, 오늘 아소 갔다가. 아니지, 오늘 어디서 시작했지? 유후다케. 벳푸에서 유후인 돌고, 전망대 갔다가, 코코노에, 그 이상한, 전철, 라운드, 라운드 뮤지엄. 어디야, 그. 전철 라운드 뮤지엄 갔다가, 코코노에 현숙을 갔다가, 또 뭐였냐? 현숙을 갔다가 이제, 아소산 왔잖아. 아소산 왔지. 드라이빙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예, 재밌었다. 끝. 오늘 여행 끝. 이제 똥 조심하면서 돌아가면 돼. 오케이. 내가 카메라를 못 보잖아. 바닥을 봐야 돼. 똥을 봐야 돼가지고. 바이바이.